TV. 자, 계속해서 NA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뭐 임펄스가 정말 오랜만에 운영을 하는 또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NRG를 천천히 옥죄어서 마무리 지었어요. 네, 또 NRG는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뭐 갱마음과 임팩트가 있다곤 하나 또 전체적인 그런 호흡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NRG 스포츠는 이번 7주차도 또 이제 5할 본능을 또 유지를 하게 됐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이자 북미 NALCS 7주차 두 번째 날 일정의 메인 매치죠. 2위 결정전입니다. C9과 CLG가 현재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C9이에요. 볼즈, 러쉬, 젠센, 스티키, 아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CLG 다르샤, 넥스미디, 우희, 스틱세이, 아프로모 선수가 현재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 모두 이모탈 다음으로 지금 북미에서 폼이 좋은 상태고요. C9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TSM 상대로 의 갱플랭크의 화력을 이용한 대역 전극, 그리고 CLG는 어제 그 흐름 좋은 이모탈을 피오라 백도어를 통해서 끊어냈죠. 네. 어제만의 서로 강점들은 있습니다. 뭐 러시 선수의 대화력이라던가, 뭐 CLG 같은 경우에는 다리샨 선수의 어떤 피오라의 능력, 그리고 CLG 선수들 전체가 어쨌든 상대팀을 이제 꿰뚫어보는, 그러니까 이 팀의 약점은 이것이고 이거를 뚫어내면 돼라는 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양팀 간의 매치업이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걸려있는 타이틀이 또 꽤나 크거든요. 이 지금 일단 플레이오프에 시드권으로 해서 준결승부터 시작할 수 있는 2위를 놓고 이 두 팀이 또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제 CLG가 임모탈을 잡았고 오늘 C9까지 잡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북미 최고다라는 말도 할 수 있고, C9이 여기서 CLG를 잡으면은 CLG가 임모탈을 잡았고 그 임모탈 잡은 CLG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북미 최고다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정원은 뭐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긴 팀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매치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NALCS의 막바지, 그러니까 이제 8주차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한 번 또 승리를 거둔 것도 중요하겠죠. 저번에 만났을 때는 또 C9이 CLG를 잡아낸 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CLG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C9이한테 졌어, 이거 이번 경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어제 그 임모탈스를 상대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극적이었거든요. 뭐 이제 네, 아무래도 좀 CLG의 문제라고 하면 이전에 그 TSM 전에 패배도 그런데, 그때도 픽을 애쉬를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 모든 픽을 빅토르, 렉사이 같은 애쉬와는 관계없는 픽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픽밴 단계에서 뭔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조합을 종종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경기들 보면 항상 패배로 연결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걸 안 하면은 이 팀은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이상한 픽들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는 좀 뭐라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애쉬를 가져가고 렉사이 빅토르를 끼고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는 건 사실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완전 안 맞는 일이라서. 네. 그러니까 어제 CLG 자체가 그냥 무난한 픽을 했을 때, 무난한 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약간씩 이제 틀어지는 픽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이제 그 현재 메타에서 조금씩 틀어놓으면서 이제 새로운 픽을 할 때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쉬 조합으로 갔을 때에 애쉬가 아닌, 예. 아예 애쉬로 갔다면 또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쉬만 딱 하고 나머지 그냥 가. 이걸 이럴 경우에 좀 아쉬웠는데, 어제 같이 뭐 그냥 뭐 루네메아리 우디르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피오라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한 카드들, 그리고 계속해서 종종 쓰일 듯 말 듯한 챔피언들을 고르면서 뭐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있을 때는 CLG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매치업도 뭐 난 더 준비해 왔어 하면서 뭐 진짜 애매한 카드 꺼낼 바에는 그냥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그냥 CLG는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아무래도 그래서 다리샨 선수의 그런 피오라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어제 경기 때문에 네, 그 피오라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당연히 상대 쪽에서 밴을 하겠죠. 그렇죠. 어제는 우디로도 굉장했죠. 그 지로 차원문에다가 이제 신속의 장악까지 가면서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른 우디르로 정면한타 회피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상대 챔피언들 꿀밤 한 대씩 때리면서 도망을 가고, 거기다가 이후에는 얼어붙은 건틀린 나오니까
쿨감 영향을 제법 받는 게 또 우디르라서 스킬들 빠르게 또 굴리면서 이번에는 슬로우가 있는 냉기 꿀밤 또 먹여주면서 도망을 가고 계속 그렇게 상대 쥐고 흔들다가 결국에는 그 시간 사이에 피오라가 백도어를 해서 게임을 마무리했고요. 네. 그리고 저거 계속해서 얄미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진짜 얄미웠거든요. 그 이모달스가 바로 먹는 것까지 뺏어 먹으면서 얄미움의 극치를 보여준 또 엑스미디의 우디르기 때문에 또 오늘 우디르도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C9이 아 이거 또 얘네가 이거 꺼내면 또 골치 아파 그러면서 밴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좀 이제 우디르라는 카드 자체가 또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뭐 현지 쪽에서 계속해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좀 짧을 줄 알고 네. 패스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좀 네 보면서 대서사시였네요. 짧을 네. 줄 알았는데 네, 오. 그만큼 이제 현지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이모탈의 패배 때문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This is our next time against C9. I think we have a lot to prove and we're going to show that we're the better team. 네. 일단 뭐 꽤나 경기 영상인데 아마 이런 건 이제 따로 이제 클립이 나와가지고 또 올라올 테니까 한번 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 슈퍼플레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인터뷰 영상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디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뭐 어제 사례가 있긴 한데 여전히 그러니까 프로 리그에서의 평가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결국 한 가지죠. 벽을 못 넘는다. 네. 요즘 정글러들 보면은 쓰이는 정글러들이 벽을 못 넘는 정글러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렉사이, 니달리, 뭐 그라가스, 앨리스도 부분적이나마 벽을 넘거나 혹은 돌진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줄타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벽을 자유자재로 넘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언제든 쓸 수 있는 무적 기술이기 때문에 또 평가가 좀 많이 다르고요. 그렇죠. 자 이제 신하인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서포터는 여전히 하이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CLG에요. 어제 그 연승 12연승 후니 레이노바 같은 경우에 30연승을 달리고 있는 그 선수들 상대로 연승을 끊어냈던 네, CLG 선수들이 오늘은 레드사이드에서 준비를 하네요. 전 CLG 선수고 지금 이제 약간 뒤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하셔찌 선수가 어제 진짜 입이 찢어질 것 같은 미소를 또 개인 방송에서 네, 저 웬만하면 그런 미소를 보기 힘든데 네. 그 선수 개인 방송 키면은 매일 이제 좀 LOL보다는 그 다른 이제 콘솔이라든가 이런 게임들 하면서 잡다한 미소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LCS로 내용을 바꿔서 자기 팀에 대한 그런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막. 자, 그 진짜 칭찬 가득한 CLG 오늘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뱀픽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피오라 밴 나오네요. 네. 안 할 수가 없죠. 뭐 피오라 요즘 밴 자주 되기도 하는데 어제 다르샨 피오라는 예술이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킬만 한번 먹으면 그때부터 운영 들어가는 다르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면은 CLG 쪽에서 코그모를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룰루도 그렇고요. 자 일단 아 옌슨의 트위스트 페이트 변수 카드 잘라주네요. 그래서 그라가스까지. 이러면 룰루 아니면 코그모로 마지막 밴은 기우는 느낌이 듭니다. CLG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일단 스니키 스틱세이 아 서로 일단은 뭐 원딜 괜찮게 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코그모를 서로 또 가져가고 싶을 텐데 네 밴을 하네요. 이러면 대신에 룰루가 열렸죠? 자, 예, 바로 네. 가져가야죠. 이게 중간에 투패가 끼다 보니까 거기다 상대가 그라가스 밴을 했고 룰루 아니면 코그모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열어야 됐는데 일단은 룰루가 넘어가네요. 룰루가 정말 간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룰루가 요즘 평가도 그렇고 웬만하면 미드 룰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원딜들이 이제 구멍이 났으니까 루시안과 알리스타 혹은 루시안 브라움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엑스민디 선수를 위한 앨리스를 끼워 넣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카드들이 꽤나 열려 있는 가운데 두 장의 카드를 집어가야 되는 CLG입니다. 여기서 루시안은 무조건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강제되는 구도죠. 칼리 코그모가 그런 식으로 팬이 되면 코르키는 사실 룰루와 시너지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여기 그 시너지를 위해서라도 어? 와! 우디르! 이야 이거 어제 재미 봤다 이거죠. 우디르를 가져가고 코르키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백승기 선수 뭐 일주 사이에 어디 네 산늑같에 가서 뭐 드루이즘 같은 거 배워왔나요? 예 어제 그거 흐름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상대가 원하는 루시안을 가져갔어요. 네 루시안과 룰루의 이 어떤 시너지 거기 네. 알리스타까지 그러니까 왜 여기서 지금 루시안의 가치가 높냐면은 칼리 코그모가 없으면은 그 아래 단계에서 룰루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원딜은 루시안이 원탑이에요. 네. 이즈도 사실 룰루랑은 시너지가 좋진 않고 코로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뭐 케이틀린 같은 챔피언도 의외로 룰루랑 시너지가 안 좋아요. 의외로. 네. 지금 있는 원딜 중에서는 가장 시너지가 나오는 루시안을 또 스니키 선수가 집어갔고 CLG 일단 뭐 우디르와 코르키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루시안을 포기를 했거든요. 코르키는 여전히 미드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서폿이랑 탑 뽑고 미드는 마지막까지 숨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드와 이즈 아 보여주네요 그냥. 네, 이즈 바드 탑을 숨기네요. 네. 이즈 루시안이 이즈 코르키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지금 조합이 다 성장했다는 걸 기준으로 볼 때 바드도 부분적이나마 드론 상대를 상대로 거둬내줄 수 있는 포킹이 가능하고요. 이거 어제랑 똑같은 운영 조합 가는 것 같은데요. 우디르도 그렇고 네. 와 빠르게 러시 리신에 옌스 르블랑 칼라긴 이러면은 탑 룰루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탑 쪽에 룰루 AP 룰루 상대할 수 있는 카드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뭐 북미 쪽에서의 평가로 본다면 노틸러스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다리샨이라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퀸 같은 것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운영 위주로 간다면은 아예 탱커를 넣기보다는 다리샨 특유의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도 분명히 팀 차원에서 고려해볼만 하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서가 뭐 노틸러스 말파이트 같은 탱커 넣어도 되는데 잭스 야 진짜 그렇죠. 이것도 사실 퀸과 뭐 챔피언 메커니즘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네. 쓰이는 용도 자체는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라인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중후반에 스플릿 푸시하면서 한타 구도를 일어나기 이전에 스플릿 푸시 재미 보다가 한타 구도에서 완전 대박난 하드캐리를 노리는. 아 진짜 잭스하면 다르샨이긴 하거든요. 예, 예전부터 팀코스트에서 자이온 스프라이트라는 닉네임을 쓸 때부터 그쵸. 예, 이미 선수 그리고 이번 스프링 시즌 첫 주차에서도 잭스를 보여줬고요. 그렇죠. 아마 이거 뭐 또 코치님한테 말 좀 했겠죠. 코치님 저 잭스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 정말 잭스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 왜 엑스미디는 우리들 하게 해주는데 왜 저는 잭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잭스 하고 싶다고요. 어제 저 피오라로 캐리를 했는데 잭스 한번 하게 해주세요. 딱 잭스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렇죠. 딱 줬고 지금 조합만 놓고 보자면은 정면 탱커가 없긴 한데 어제 우디르가 잘 컸을 때 화력이 나왔듯이 카이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지로차 어머니 갔을 때 사이드라인 관리하면서 한 정면 한타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코르키 이즈리얼로 건거리 포킹과 바드를 통한 한타 억제력을 이용해서 잭스를 스플릿 푸시를 돌리고 우디르와 함께 원딜들이 대치구도만 적절하게 형성하면서 싸움을 좀 회피한 느낌이 강합니다. 네. 반대로 시다인 같은 경우에는 룰루 성장하고 르블랑과 루시안 쪽 밀어주면서 러시의 리신까지 거기다 알리스타도 있고요. 정면 한타를 노골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초반부터 빠르게 싸움 템포를 올리고 싶어하는 조합이에요. 이러면은 러시 선수의 움직임을 우디르가 어떻게 막냐가 좀 초반에 많은 영향을 주겠네요. 자, 그 정글 수싸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예요. C9이 블루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레드사이드에서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선수들 바로 CLG 선수들입니다. 일단은 C9과 CLG가 격돌하다 보니까 현지 관객들도 우성우성거리고 있어요. 술렁술렁 거리죠. 네. 저기가 쟤네가 CLG래. 쟤네가 이모탈 12연승을 끊었대. 와 무서운 친구들이야 하면서 관객들이 술렁술렁 걸릴 수밖에 없죠. 네. 무서운 팀이거든요. 잠깐만요. 야 이거 야 진짜 다르샨 성격. 진짜 다르샨 성격. 와 이거 볼주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볼주 전멸 받았고 러쉬가 이제 포커싱이 됩니다. 내 놈 따윈 우리 야수들을 이길 수 없다. 네, 우르렁 하면서 볼주의 전멸을 너무 빠르게 썼죠 이거. 와 진짜. 이 선수 잭스 잡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성격 나옵니다. 그리고 잭스 자체가 좀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챔피언의 구조가 너무 이제 돌진인데 그렇다고 그 돌진이 매끄러운 것도 아니라서 좀 뒤처지는 감은 있는데 분명히 성장 끝났을 때 쿵쿵 따 들어가면은 챔피언 하나씩 사라지는 영향력은 여전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양쪽 탑솔러가 부패 물약 대 도란닝 상대라서 여기서 전멸을 빼놓으면은 라인 유지력 자체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아 게다가 공교롭게도 마스업이에요. 마스업이니까 룰루가 구도를 피할 수도 없죠. 네.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라인전이 진행이 돼야 되고 돌거북을 작은 거밖에 먹지 못했습니다만은
뭐든 먹은 도와주시죠.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이즈리얼 바드 조합이라서 정면 한타를 막 정면 싸움을 크게 할 생각은 없고 바드 견제가 들어가면은 그냥 싸우고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카이팅만 하면서 CS만 먹고 그럴 생각이라서 이즈리얼은 무조건 뭔가 먹고 시작하면 기분 좋아요. 제가 이즈 바드 조합. 그쵸, 이렇게요. 끈질기게 괴롭힐 수 있죠. 그러니까 정면 힘 싸움은 하지 않아요. 네. 다만 스킬로 카이팅만 할 뿐. 크니션한 싸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 스턴은 기가 막히게 맞춰요. 앞으로 역시 이 옐로 스타가 유체포시라면 앞으로는 북체포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더블리프트 선수가 선수와의 그런 호흡이 좀 약간 무너지면서 암흑기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 단단한 자태를 보세요. 네. 와, 아, 진짜.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서 있는 게 그냥 이제 약간 좀 도발하기 위해 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스턴을 피할 수 있을까? 한번 움직여 봐라. 네. 한번 너의 무빙을 보여줘봐. 내가 한번 날려볼게. 바로 맞추고요. 저러면은 분명히 알리가 힐이 있긴 합니다만은 알리 마나를 그런데 쏟아부었을 때 장기적인 라인전도 문제고 지금 당장 놓친 CS도 많고. 아, 전멸 스턴! 전멸을 빨리 들어가고 불사조로 그냥 뿜어내기 시작하면은 못 잡네요. 네, 못 잡네요. 네. 결국엔 전멸이 빠졌어요. 두 개나. 방금은 약간 딜이 모자랐고 레드가 없다 보니까 네 그 레드 차이 레드가 네. 딱 마무리 딜 넣어줘야 되는데 그 레드 마무리 딜이 안 나왔네요. 자, 그리고 순간 이동으로 볼진을 라인 복귀해서 예, 또 다시 라인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도치 않게 지금 정글과 탑의 점유를 뺐어요. 룰루 볼즈 방금은 굉장히 위험했는데 결국 여기를 찌르기 위해서 레드를 안 먹고 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딜이 모자랐고요. 미드에서도 미니언 웨이브가 올라가고 있는 구도입니다. 블랑이 굵직한 미니언 웨이브를 던져놓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빼꼼빼꼼빼꼼만 나와도 C9 하이스니키 입장에서 좀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양쪽 서포터들이 탈진이라서 뭐 이제 이전에 알리스타가 바드 상대할 때 보면은 가끔 정글러와의 호응이라던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점화까지 해서 바드를 끊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는데 이번 경기는 탈진이다 보니까 라인전에서 2대2로 바드를 끊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이 선수가 CS가 잘 지키면 되는데 보호막이 일단 뚫렸어요. 뚫렸어요. 타워 어그로도 지금 잘 안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멈췄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후에 선수 살아 돌아갑니다. 부패 물약도 있어서 네. 안전하게 살아갔네요. 보호막도 잘 썼고요. 지금 소환사 주문 두 개를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후이도 젠센 선수는 전멸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러쉬 엑스미디를 레드는 오름이거든요. 아, 네. 정령이 위치를 보여주네요. 자, 아래쪽 다르샤나 무도문데 지금 볼즈 마나가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 웨이브를 밀고 정비하려고 타이밍을 잡은 거고 러시 선수도 그거 백업온 거네요. 네. 이제 마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르가 크게 돌아요. 이거 한번 캐치하면은 대박 날 수 있거든요. 아직은 아직 룰루도 그렇고 전멸이 없어요. 올게.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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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 이거 너의 꿀밤을 내가 죽을게. 사랑하라 러시. 아, 버스 블러드 다르샤니 또 다르샤니 킬을 먹었어요. 나는 전멸이 없어. 난 이미 틀렸어. 날 쏘고 가라 이거죠. 내 시체를 밟고 가라. 네. 와, 감동적이네요. 이거 CLG 완전 나쁜 팀 아닙니까? 지금 살짝 거의 아기 세력급 네, 무섭을 보여줬어요. 자, 미드 일단 느블랑 지금 외곽 한번 썼는데 아, 네, 뒤쪽으로 빠지니까 들어가진 않네요. 자, 한번 우디르가 미드 쪽 살짝 얼굴 비춰보면서 나는 상단부로 갈 거야 라고 지금 액션을 취했습니다. 일단 방금은 라인을 밀려고 한 거 우디르가 잘 캐치했죠. 네. CS가 잘 안 먹히니까 그냥. 그리고 지금 옌스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탑 간의 격차가 초반에 전멸 하나 빠진 것 때문에 너무 커졌어요. 그렇죠. CS 자 이게 라인 스왑이 아니라 네. 스왑을 서로 하면서 만라인전이 됐는데 비전이동 그리고 뒤에 문 열어놨죠. 야, 문 열고 네. 에이 넌 타지 마 이러면서 화나니까 괜히 심사람 물어보고 와 스테이 방금 반응 진짜 좋았는데요. 러쉬가 뒤에 와있고 탈진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점화처럼 딜은 안 나와도 탈진이 슬로우가 걸리니까 방금은 만약에 뒤로 밀렸으면 전멸 비전이동을 해도
물려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오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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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으로! 와! 오늘 진짜 뭐 되는 날이에요 진짜 앞으로 뭐. 진짜 뭐, 야 문도 잘 열어요. 와 문 활짝 열었죠. 자 아무나 저렇게 잘 못 열거든요. 오늘 흐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언급드리던 이 탑 라이너가 내 차이. 잭스가 부패 물약에다가 착취 손길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착취의 손길 스택 쌓인 채로 뭐 룰루한테 점프해서 막 평타 치기 시작하면 딜교환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뭐 이제 반격도 있고요. 룰루가 전멸까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견제도 좀 많이 받았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 중에 놓치는 CS도 많았고요. 네. 그러면서 방금 전에 킬도 먹어서 잭스 성장 엄청 매끄럽고 구인수까지 빠르게 아이템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룰루는 CS가 많이 처지고 있어요. 블루오브까지 이제 무난하게 후이 선수가 챙겨갔고 러쉬가 미드 쪽 바라보는데 코르키는 크게 뒤로 돌아갑니다. 탑은 이제 룰루 대 이즈리얼의 파밍 싸움이 됐고 이거 C9은 이제는 바텀 듀오를 마치 그러니까 맞상대를 시키면 안 되고요. 잭스를 바텀 듀오가 상대하고 룰루가 상대 바텀 듀오 상대로 반짝반짝창 같은 걸로 CS만 먹어야 돼요. 이거 이대로 그냥 룰루 대 잭스 계속 붙이면은 잭스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성장을 하고 룰루는 오히려 성장이 말릴 거라서 많이 힘드니까 그런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이라도 라인 수학 고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일단 룰루가 크니 많이 이전에 잭스가 크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구인수 변경된 구인수 효과라든가 이런 걸 효과를 굉장히 잘 받거든요. 구인수가 아니라 근데 티아맷인데요? 이거 뭐죠 이전수? 정석 루트는 이전에 다르샨이 잭스를 했을 때도 그랬고 예. 일반적인 솔로 랭크 잭스들도 그렇지만 구인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템을 꼬았습니다. 거대한 히드라 가는 것 같죠? 예. 뒤에 루비 수중도 있으니까 뭐 나쁠 건 없어요 거대한 히드라도. 그렇죠. 라인 클리어 엄청 잘 된 아이템이니까 나중에 뭐 굶주린 히드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 이제 취향의 성땡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6.3 버전까지는요. 이거 뭔지 대충 감은 잡히네요. 어제랑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아~ 거대한 히드라가 지금 당장은 탱커 아이템인데 나중에 그러니까 한 30분이나 25분 내에 굶주린 히드라로 바꾸고 백도어 스플릿을 가면은 상대 룰루가 견제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잭스가 타워만 치다가 미니언 웨이브 오면 뒤로 빠져서 미니언 웨이브를 히드라로 흡혈을 하고 다시 밀면은 체력이 다 찬 상태로 다시 푸시하는 피오라와 똑같은 행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 룰루 성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자기 성장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아이템을 이렇게 가서 거대한 히드라로 재미를 보고 나중부터는 어제 피오라던 거랑 똑같이 피읍을 이용한 백도어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룰루 같은 챔피언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상대 조합상 룰루를 붙이는 거 말고는 딱히 잭스를 막을 챔피언도 없어요. 너는 지금 결국엔 다르샤는 어제랑 똑같이 구도인데 어제 그게 진짜 잘 먹혔거든요. 그것도 임모탈스 상대로 오늘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잭스 가는 길에 계속해서 이제 C9이 바텀 듀오를 붙이면서 잭스가 활개치는 구도를 막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잠재적인 핵폭탄이라서 네. 이제 와서 뭐 스왑으로 통해 막힌다 이것보다는 사실 이제는 더 성장하는 걸 막는다는 느낌인데 탈키리로 네. 러시 선수가 이거 길을 잃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볼즈 선수의 이제 실수에 좀 같이 휩쓸린 느낌이 강한데 오 룰루! 오, 와 위에 보고 있나봐. 아 전멸 빠졌어요. 와 프로브 진짜 저게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아 반격 돌리고 있어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신인 같은데요. 오히려 하이의 궁이 빠졌습니다. 네 반격을 이미 뜨는 시점부터 돌리고 있어서 스티키가 딜을 못 넣었어요. 러쉬가 이제는 탑을 한번 봅니다. 근데 와드로 또 보고 있는 시리즈예요. 알리 궁도 빠졌고 네. 라이브는 불가능하죠. 그 사이에 앞으로 스틱세이가 지금 2차까지 압박을 넣었는데 룰루가 반항할 힘도 없어요. 지금 딜템이 도라닝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탱템이고요. 네. 이속 올려주는 신발 하나 정도. 이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즈리얼도 같이 풀려요. 이즈는 아군이 커주면은 결국 본인에게 시간도 생기고 뭐 이제 흐름이 좋다 보면은 막 어시스트라든가 뭐 타워 골드도 추가로 들어오니까. 네. 오 이거 후위 한번. 이거 룰루 전멸 없거든요. 룰루 전멸 없거든요. 자 여기서 자, 근데 한번. 러쉬가 백업으로 오고 있긴 해요. 자아 뒤쪽에 가시콜라 없어요. 탈진에 급선택 시간 벌고 이러다 러쉬가 야 러쉬가 역시 해결사기네요. 하지만 킬 만들어냈죠.
자, 여기서 러쉬가 도망치잖아요. 르블랑 오기 전에 일단 러쉬 뒤쪽으로 도망쳤고 타워 쪽 미니언 없죠? 정수들 경. 일단 빗나갔고요. 지세 피하고 오 회복 전멸. 탈출. 그러나 옌슨이 일부러 그걸 따라가서 마무리. 자, 여기서 손바까지 걸어주면서 5위까지 인간탄 맞았네요. 그리고 네. 도망치면서 들고 이라 이러면은 승리자는 과연 주부자 한번 와 러쉬 러쉬 미사일 폭격 피했어요. 자, 여기서 하이 선수가 시간 벌어주고 아래쪽에 엑스비디 선수 체력 없습니다. 쉴드로 버튼 여기서 아르샨도 마무리가 가능하죠. 우와 그러나 일단 한 명 데려가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니키가 더블 킬을 만들어냅니다. 러쉬 리신 초강강 대박이네요. 네, 보통 스킬을 상대의 챔피언의 움직임을 보고 피하지만 방금은 상대 선수의 키보드 움직임을 예측해서 피했어요. 와. 전멸로 미사일 폭격 피함으로써 뒤통수에 주먹 날리면서 킬 만들었고요. 방금 그거 안 했으면은 오히려 코르키가 추가 킬 먹는 거였지만 잘 끊었습니다. 동시에 탑 쪽으로 볼드 선수가 가서 일단 다리세의 움직임 한번 끊었고요. 네. 저쪽 러쉬 선수가 2킬 챙겼고 루시안, 스니키 선수도 2킬 챙겼고 젠세 선수 르블랑도 1킬을 챙겼습니다. 지금 어쩌면 킬을 좀 먹어야 될 만한 챔피언들이 조금씩 킬을 수급을 하고 있고, 하지만 다르샨도 방금 전에 또 킬 그쵸 네. 먹었죠. 2킬째예요 2킬째. 후이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글골 차이 나고 있고요. 전적으로 타워 쪽 영향이 큽니다. 네. 러쉬 음파 뒤에서 이커 거서 잡았어. 궁극기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 네. 아낀다 세이브한다. 그렇죠. 아낀 다음에 다음에 확실하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어요. 러쉬 아직 궁극기 있습니다. 러쉬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일반적이라면 정글러가 킬 먹은 게 좀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정글러 쪽이 몰아먹은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러쉬 리신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명품이거든요. 러쉬 있어요. 걷어잡아. 급성장까지. 앞으로 물을 잡아냅니다. 러쉬. 이게 러쉬의 리신이거든요. 궁을 미드에서 안 쓰고 아껴둔 게 결정적으로 좋은 판단이 됐고 바로바로 네. 바로 연계가 됐어요. 그렇죠. 아 지금 옵저 현재 옵저버도 러쉬 선수를 포커싱을 해줄 정도로 러쉬 선수의 대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신이 체력이 없으니까 설마 이걸 들어오겠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룰루도 있었죠. 이제는 뭐 골즈 연계도 매우 좋아. 아 진짜. 그리고 러쉬가 선수가 쓰는 리신 템트리, 그러니까 선 스테락을 가는 빌드 자체도 그렇지만 탱킹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락의 장점이라면은 결국 물마방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체력과 실드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가 물리들이든 마법들이든 균등하게 대처가 돼요. 어느 한쪽만 대처가 되는 솔라리라던가 뭐 아니면 망제가옥 같은 템트리랑은 좀 많이 대조적이거든요. 그리고 러쉬 리신이 원래 약간 좀 캐리형 리신이다 보니까 딜이 늘어나는 것도 장점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잭스가 좀 많이 컸고 상대가 코르키가 물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란두인을 가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뭐 수호천사라던가 막스테라 이런 거 섞여 나오기 시작하면은 특히나 잭스 같은 챔피언도 한번 들어왔을 때 걷어차이거나 하면은 재진입할 때 반격이 없어서 힘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우디르도 마찬가지고요. 네. 뛰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죠. 리신이 이즈리얼이라든가 코르키 같은 것도 방금처럼 걷어차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바드는 이동기가 좀 요상한 스타일이라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요. 아군에 알리스타 같은 연계 챔피언도 있고 방금처럼 룰루 급성장 연계도 되니까 러쉬의 리신이 지금 스코어를 동점을 만들었고 기세가 넘어왔으니까 좀 더 위협적이에요. 네. 어차피 룰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군들 다 크면은 서포팅형으로 가면 되거든요. 루시안에게 버프 걸어주면 돼요. 분명히 이제 잭스에 대한 주도권은 가져올 수가 없고 네. 이미 그거는 터진 느낌이니까 굳이 막 깊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미 힘들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잭스 따라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제는 C9 이 러쉬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활력이 이제 불어 넣어지고 있고 이거 한번 근데 여기서 이것도 사실 네. 우디르가 뚜벅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이속증가 아이템이 추가로 막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막 이것저것 따라잡으면서 가능한데 어제처럼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여유롭진 않죠 상황이. 네. 초반에 흐름은 좋았습니다만은 러쉬의 리신에 다 무너졌어요. 그 리신이 다시 한번 미드쪽에 얼굴을 비춰봅니다. 그 사이에 잭스가 바텀을 한번 탑을 밀어보는데 일단 잭스 스플릿은 계속 돌려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정면 싸움 했을 때 일단 기세는 넘어갔고 그리고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 부분은
그 코르키가 원래 CS로 좀 미드라인에 승부를 보는 챔피언인데 그 CS가 빠졌고 르샨의 잭스. 오 이거 근데 점멸가 있어서 맞점멸 반짝반짝. 아 근데 위쪽에서 후이가 잡히고요. 후이가 네. 그리고 추가 킬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후이가 죽은 거 자체가 치명타죠. 원래 코르키가 미드 주도권을 쥐고 CS로 게임을 이끌어 나간 챔피언인데 CS도 근소하게 나와 밀리고 있고 추가 킬까지 내줬고요. 미드가 보이지 않아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멸도 못 쓴 거 보면은 상황이 좀 급박했던 거 같은데 러쉬 다 같이 가요. 아, 걷어차고 아까 내매했고 러쉬 설마 이거 죽으면 좀 큰일 나는데 방어가 살았 끝까지 피했어요. 기다렸다가 이지를 궁극기 보고 방어 썼습니다. 아까 전에 움직임은 같이 따라 들어가서 바드를 뒤로 걷어차주고 그걸 르블락이 알리스타가 잡는 구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일단 위치가 꼬여서 바드를 아군 쪽으로 걷어차지 못했고요. 추가적으로 킬을 줬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살아왔어요. 네, 잘 버텼습니다. 젠센하이가 집으로 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스네이키가 미드라인 쪽 정리 들어갑니다. 잭슨은 다시 이제 라인에 밀기 시작하는데 꽤나 이제 시간이 걸리듯 하고 룰루가 또 대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CLG가 기세는 넘겨졌고요. 역시나 변수로 여전히 이제 잭스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무난하게 크게 되면 룰루가 이제 잭스의 통제권을 완전 상실해버리거든요. 거기서부터 네. 이제 막 피업도 생길 거고 뭐 룰루 타워 안에 있을 때도 그냥 바로 죽여버릴 정도로 딜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처럼 템포를 더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잭스가 스플릿 푸시로 억제기까지 밀고 들어오는 일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상대를 좀 많이 무너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잭스도 아군에게 발목이 잡혀서 같이 무너질 테니까. 자, 잭스가 이번엔 탑이 아니라 미드 쪽을 잠깐 바라보고 와 러쉬는 칼마드 뭐. 방어. 네. 이거 더 노리나요? 더? 우디르가 뒤로 돌고 있긴 하거든요. 루파까지 맞추고 그러나 급성장이 있고 자 전멸까지 쓰고 쉴드 있고 죽지 않죠. 네. 계속해서 러쉬를 한번 끊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성화도 없고 리신 집갔으면은 미드 쪽 밀어두고 용을 바로 해야죠. 자, 아예 그냥 스니키를 탑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즈 궁극기는 날아가 버리고요. 자, 용이 나왔고 굉장히 힘들게 먹고 있죠. 네. 이즈바드 우디르가 전력합니다. 일단 잭슨은 추가 아이템으로 3일째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아이템 갖춰질 때까지 잭슨은 여기저기 양쪽 날개에 그러니까 부시... 다 성장만 끝내면 분명히 스킬 부시 주도권은 완전 상실하게 돼요. 네. 그 상황까지 CLG는 좀 게임을 끌어야 되고 사실 초반 흐름 자체로 보자면 게임을 끈다기보다는 그 타이밍을 좀 앞당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 따라잡힌 상태고 이세를 생각해보면은 이제는 오히려 밀리고 있으니까 슬슬 또 타워 철거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또 역전을 당하겠네요. 스니키 러쉬 하이가 1차 타워를 파괴를 했습니다. 신하인 오늘도 엑스미디 선수는 지로 차원 가고 있네요. 어제 이도 뭐 이동 속도 증가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쵸, 가고 있네요. 사이드라인 관리도 되고. 네. 잭슨은 바텀 날개 한번 푸시해 주고 정글까지 카운터를 들어갑니다. 다루시안. 현재 2킬째를 기록을 하고 룰루와 SS 역차를 꽤나 잘 벌려놓고 있습니다. 오 이거 루시안까지 딜 들어가면은 이거 속박 와. 너무 무리했죠. 네, 우디리가 너무 앞에 나왔었어요. 바드 너무 앞에 있는데요. 자, 미드 1차 타워 체력도 CLG 많이 깎였고요. 어제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흔들리고 있고 지금 느낌으로는 이모탈을 잡은 CLG를 우리가 잡고 C9이 또 북미 최강이 되나 싶은 상황 느낌이 드는데 러쉬 돌았어요. 러쉬 돌았어요. 자, 크게 전멸이 없긴 합니다. 전멸이 없어요. 전멸이 없긴 하면 상대 다르샨 알리스타가 크게 쪼이고 있고요. 걷어차고 반격으로 쓰고 시간 멉니다만 위쪽에 아직 한 방 더 남아있는데 이걸 전멸로 피해야 되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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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그걸 아니까 가까이 오죠. 아 바드고 네 침착하게 피했네요. 그래도 하이까지 넘어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잡아내지 못했고요. 대신에 직스의 전멸을 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드 쪽은 계속 르블랑이 푸시를 합니다만은 CL도 어쨌건 정리 가능한 수준의 미니언 규모고요. 앞으로는 뚜벅뚜벅 걸어서 이제 시야 제거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CLG는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시간을 길게 끌수록 좋아요. 안 싸우고 잭스가 여기저기 양쪽 내에게 미니언 웨브 올라오는 족족 다 파밍해버리고 타워까지 압박 넣으면 그게 지금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CLG는 원딜들이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가 르블랑 같은 암살자가 있는 조합 상대로는 결국 피읍과 이제 멜모셔스 같은 아이템이 같이 갖춰지는 단계까지 갔을 때 오히려 좀 더 편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2원딜인데 코그모 아 코르키 이즈리얼 조합이라서 포킹도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데도 능한 것도 맞고요. 잭스를 스트리프시 돌렸을 때 볼 수 있는 재미도 더 많고 반대로 C9는 지금 기세가 넘어왔고 상대 조합이 조합이다 보니까 좀 더 여기서 템포를 끌어올려서 루시안과 르블랑 화력이 강할 때 게임을 확실하게 말뚝을 박아놓는 게 나중에 잭스라는 위험적인 위협 카드가 또 터지면은 또 많이 힘들기도 할 것 같고요. 빠르게 끝내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C9이 압박을 넣습니다. 이거는 막기는 좀 많이 힘들죠. 타워 체력이 많이 손실됐고 러쉬는 계속해서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 저걸 들어가서 회복을 소모시켰어요. 네. 코어템 두 개에 방출호봉까지 나온 상태의 르블랑이에요. 잭스가 백도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지금은 아직 룰루가 버틸 수 있어서 당장 막 효율이 나오진 않고요. 네. 올라와서 싸울 수도 없는 게 결국 룰루 끼고 룰루도 순간이동이 있어서 룰루 끼고 싸우면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저기서 하이 와 궁소모 일단 스킬 걸렸어요. 일단 양쪽에 탑서로 들어왔어요. 스킬기가 썩 걸리고 회복수고 전병 갈수록 일단 탈출. 자 볼즈 넘어왔는데 볼즈 일단 다리자 와 거대 리더로 마무리. 볼즈가 오래 물리면서 급상승했는데 이것도 죽고요. 더블킬 다리샨 순식간에 터지네요. 네 다리샨이 또 킬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 핵심에는 아프로무의 운명의 소용돌이가 있고요. 네. 와 역시 육체폰 대박궁 한 번으로 와 루시안을 거기서 그게 올려버리네요. 상대 발목을 잡고요. 여기서 다르샨이 더블킬 먹었고 미드 2차도 사실 이거 지키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러시 어쩔 수 없죠.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기를. 오 다르샨 이야 러시 들어가네요. 사슬 터지고 이것도 루시안이 딜렀고 단체 여행. 이거 러시 타블라 따라가나요? 따라가서 스턴 걸렸습니다만은 걸렸고 스턴 르블랑 호위가 마무리 러시 킬 먹고 방으로 빠지는데 발킴 따라와서 한 대만 치면 돼요. 안 놓친다. 네, 톡 치고 이제 마무리 치었습니다. 템포 다시 CLG가 가져가네요. 네, 잭스 나오는 순간 또 양쪽 날개 푸시 당해요. 광해거가 탕시망치 나왔습니다. 더블킬 먹는 바람에 3일째 거의 근접을 했고 네. 러쉬도 이번에 잘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또 손해가 나온 건 이쪽이에요. 일단 지금 미드 1차 타워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방금 서로 이득 가져갔고 타워까지 생각하면은 또 C9이 따라오는데 잭스가 더블킬 먹은 게 좀 더 무게감 있어 보이네요. 자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러쉬가 잭스를 물었어요. 와, 반격 없는 거 아니까 바로 걷어차고 탓을 맞춰서 일단 시간 끌고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후이 선수가 옌슨이 체력이 없는 거 아니까 옌슨 쪽으로 포커스를 잘했어요. 바드방어도 빠르게 넘어갔는데 일단 따라왔고 두 딜러가 저 리신 한번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됐었는데 이즈리얼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용까지 이제 챙겨가는 CLG예요. 용 2스택 쌓게 되면은 잭스 이 양쪽 날개 푸시가 더 수월해지죠. 그리고 잭스가 3일체가 나왔어요. 아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룰루는 이제 잭스랑 만라인전 할 거면 경찰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나오면은 타워도 진짜 잘 깼는데 1대1이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팀 상황이 잭스가 스플릿 푸시 한다고 거기다가 두 명을 투자할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거든요. 아까 4대4일 때 대치구도 제대로 만들어냈던 CLG이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있죠. 게다가 이제 우디르는 지롯이 나와가지고 잭스가 없는 라인 쪽에 또 그쵸? 깔아놓고 사이드 라인 또 관리 가능하죠. 네 정리 또 해줄 수 있고 일단 C9이 러쉬를 필두로 꽤나 이제 잘 풀어나가던 경기가 방금 전 하타고도 해서 또 킬이 잭스에게 몰리면서 그쵸. 그리고 네. 상대가 1-3-1로 이제 어? 근데 이거 봤어요. 네 알아요 이건.
잭슨 순간이동도 있고 이거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잭슨은 바텀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먹는다던가 스틸 당하면 굉장히 커요. 아 얼렸어요. 끌고. 자 우디 렉스비디 들어가고 잭슨 순간이동 잭슨 넘어오고. 옵니다. 잭슨 와요. 밀어서 먹긴 먹었어요. 먹었는데 갈 수 있나요? 안 되고 바로 와 스톤 들어가고 잭슨 쿵쿵 다 들어가죠. 스티키도 쿵쿵 놓고 벽 넘어가는 거 이거 바로 그냥 차음은 따라가면서 하이까지 잡아내고 러시도면 러시 스턴 걸고 또다시 마무리 젠센만 남았어요. 젠센만 볼살이네요. 발언을 네. 주고 게임을 잃었습니다. 아 이거는 잭스를 녹이긴 했는데 이미 녹은 시점에서 할 딜 다 했고 원딜 두 명이 살아서 딜을 넣고 있어서 잭스 녹이는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잭스는 이미 바텀 2차를 밀고 왔거든요. 심지어 재미볼 거 다 보고 갔어요. 지로까지 깔아놓네요. 방금 대박 스턴이 나와서 유도가 완전 무너졌고요. 네. 그리고 저기 기억이 좀 좁다 보니까 이즈리얼 코르키의 광역 딜도 나름 쏠쏠하게 들어갔던 것 같네요. 저긴 가둬지면 일단은 딜 다 맞고 시작하는 네, 곳이거든요.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는 바람에 다들 가둬졌고 바론을 얼리고 잭스가 넘어올 시간을 벌었고 동시에 바텀 타워도 일단 밀었고요. 안쪽에서 깊게 싸우다 보니까 탈진 걸었는데 이때 반격을 쓰는 바람에 딜을 넣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딜을 집중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넣을 딜은 다 넣었어요. 근데... 넣는 것도 차우문으로 잘 따라갔고요. 나머지 이즈 코르키가 다 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우딜은 하나하나 콕 찍어서 이거 때려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CLG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잭스 스플릿 이제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건 옆뭐 주변에 아군들 있어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그냥 미드나 탑 쪽을 CLG 쪽이 밀고 E1D를 거기다 배치한 다음에 잭스를 백도어를 시키면은 라인 어디 하나는 무조건 뚫립니다. 안 뚫릴 수가 없어요. 아 다르샨 무섭습니다. 이제 바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라인 하나하나 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C9이 막으려고 아 볼즈 혼자 갔는데 볼즈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다시 변하는 거 보면 잭스가 영약 아니면 혹은 아이템이 더 나오는 거고요. 네. 이제 빌지어트 해적권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론이 진짜 한 명만 남아있니 바론 정말 약간 처량하죠. 네. 이쪽에 지금 스코어보드 나옵니다만은 마이너스죠. 네, 적 잡았어요. 바론 먹고 바론이 기본적으로 1500골드를 주는데 마이너스 2000이에요. 그럼 3500 손해봤죠. 거의 뭐 주식으로 치면 이제 어떻게 소주 한 잔 정모해야 돼요. 정모. 네. 아 이거 바텀 쪽 아 이거 다르샨 여기서 끊어내면 대박이에요. 시간 끌 수 있으니까 아 급성장까지 써요. 일단 미리 급성장까지 끊어내면 씁니다. 좋은데 네, 못 끊네요. 그리고 오늘 이쪽으로 도는데 역시나 이쪽에서도 아, 일단 전멸사서 피하고요. 리시 러시 오! 후위 꺼다 찾고 마무리 마무리했어요. 와 러시가 또 대박. 일단 잭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잭스 급하게 옵니다. 종결자 오고 있으니까 추격하면서 뭔가 또 만들어야 돼요. 급하다고 와야 돼요. 시간 벌고 사슬로 묶고 앞으로 물을 왜 이렇게 단단하죠 바드가? 일단 좀 시간 걸렸지만 잡았고 이제 체력 없어요. 인장으로 마무리. 인장으로 잡았고 이러면은 3명 잡았으니까 시간 벌었네요. 오히려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 골드러시 좁힐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디르에게 지금 핑 한번 찍혔고요. 그 사이 다르샨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여기 두 명이 왔기 때문에 다르샨도 그냥 뚫을 수가 없고 미드 돌고 있는데 오. 전멸이 아직 있거든요. 전멸까지 써서 마무리. 자 그러면 러시 시간 끌어야죠. 뒤쪽에 든든한 옌슨 오고 있거든요. 자 르블랑 와요. 르블랑 오고 스턴. 그렇죠. 마무리. AP딜에는 장사 없죠. 네. 마법을 반경할 순 없고 아 우디르도 잡히면서 에이스 잡았고 지로 차움은 깨면서 추가로 25골드 더 받을 수 있죠. 마무리. 오 C9이 확실히 그러니까 한타 하면은 러시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좋다 보니까 C9이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예요. 그리고 다르샨 선수 진짜 탑신병은 제대로 된 탑신병이네요. 진짜 북미의 이 선수 북미의 네. 자존심. 훈이를 울리친 북미의 자존심. 훈이를 울리는 매콤한 맛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런 저돌적인 능력은 네. 와 여기서 러시 진짜 저거 하고 살아나온 것도 대박이에요. 그렇죠. 살아서 계속해서 여지를 좀 남겨놓는 잭스 없어 싸워 하면서 잭스가 합류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계속해서 넘겨주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CL 선수들을 다 괴멸할 수 있었죠. 신하인은 마법공학 총검까지 나왔어요.
참 예. 그러니까 잭슨은 몰락한 건보다 저게 더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일단 몰한 건보다 발사체가 나가는 거리도 길고 AP 개수도 있고. 저 잭스가 어쩌건 가니까 CLG는 결국 잭스 믿고 가야 돼요. 믿고 가야죠. 네. 와. 오 스턴. 야 고르킨 쑥 발컬라이저 깔아두고. 근데 체력이 없어요 고르킨. 체력 손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즈렬이 지금 따로 꺼내놨는데 이즈가 그러나 러쉬가 튼튼해서 마무리 안 됐어요. 네 자, 계속해서 물 하나 켜서 딜 넣고 있습니다. 스틱세이 일단 3용은 끊어야죠. 자 용 3스택을 끊어내는 사이에 점주 일격이 다소 좀 위협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러쉬로서 강타 써서 마무리 지었고 스틱세이 한번 노려봅니다만 바드가 옆에서 살았는데 살아도 산 게 아닌데요. 저 정도 체력이면 거의 중환자 실행이죠. 네. 우디르는 탑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잭스가 여기서 수은장 시티 같은 탱템만 더 나오고 뭐 스테락이라던가 나오면 되는데 일단은 C9이 지금 흐름을 좀 빠르게 해주고 있어서 마냥 잭슨 백도어에 휘둘리고 있진 않아요. 그 중심에는 러시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슈퍼플레이가 끝나는 순간 네. 지금 연속으로 슈퍼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도 한 게임 내내 다 슈퍼플레이 할 수는 없어요. 한번 딱 예. 그런 게임들이 있긴 한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분명히 중간에 어디선가 러시 선수도 한번 상대 유연한 대처로 힘이 빠질 때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미끄덩 할 때 있을 거예요. 자 젠센 선수도 체력이 좀 많이 빠져보니까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고 잭스가 아 또 바텀을 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코르키도 멜모셔스가 나왔는데 이질렬이 멜모셔스가 안 나와서요. 뭐 일단 르블랑이 여전히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멜모셔스 나와도 이제는 또 르블랑도 잘 커서 당장 뭐 확 그냥 대처가 되지 않겠지만 아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르블랑 스킬 한두 방에 진짜 그냥 테로를 잡아야 되는 구도는 또 안 나오겠죠. 네. 오 방금 약간 앞으로 놀랬는데 하이가, 하이가 이번에 한번 리신 음파가 쳤으니까 들어가서 와 스틱세를 보내요. 여기서 탈진 걸면서 쓸게 마블 쳤고 킬 만들었죠. 바텀 쪽에 지원핑이 찍히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도와주러 옌슨이 넘어가고요. 네 르블랑 갑니다. 그 전에 잭스가 뭘 밀 수 있을까요? 타워를 밀겠네요. 타워는 와 밀고 가는데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데 이거 오히려 또 추격해야죠. 그럼 여기서 어 받자마자 참 맞았고 자 반격 그러나 자 누구든 묶으면서 이러면 아르잔도 죽어야죠. 네 잭스가 화끈하게 밀어붙였습니다만은 잡혀버렸고 이러면 바로까지 갑니다 시나인. 방금 같은 구도에서 뭔가 하려면은 헤르메스 12터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이템이 없으니까 뭔가 할 수 없었고 여기서도 추가적인 체력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냥 내줘야 되는 구도가 잡혔네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뺏으려다가 이제 또 하나 킬 넘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발언도 신앙이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그 발언과는 무게감이 달라요. 러쉬 진짜 실수를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수가 나오기 전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의 연속적인 게임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면은 네. 와, 여기서도 맞춰놓은 다음에 코르킥에 맞춰놓고 끝나기 직전에 싹 날아가서 와드 방어 날아가는 중간에 와드가 박혔어요. 속도 자체가 예술입니다. 네, 코르킥을 노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이즈리얼 노렸습니다. 와드 위치도 막 급하게 박다 보니까 이즈리얼과 좀 안 맞는 위치가 아니라 진짜 완벽하게 이즈리얼의 뒤를 캐치하는 적절한 위치였고요. 미니언 웨이브 몰아놓고 오고 있습니다. 신하인 스니키서가 궁기 써가면서 뒤쪽으로 빠지게끔 만들고 있고요. 러쉬 또 궁 있고 전멸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하이 그냥 궁기 써가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잭스가 지금 또 탑쪽 백도어 가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드가 뚫려요. 왜 뚫려요 뚫려요. 아 엑스리드 일단 바로 그 얼리고 어쩔 수 없이 와야 됩니다. 얼리는 바람에 시간을 벌었죠. 딜이 안 들어갔어요. 벌었죠. 그러나 러쉬가 또 딜도 걷어찼어요. 자 다르샤 다르샤의 시간. 그러나 러쉬가 이번에 잡혔고 다르샤니 다르샤의 시간이에요. 르브라 죽였어. 르브라 죽어. 겟츠 렛츠 쿵 쿵다 타임 쿵쿵쿵. 아 그러나 이즈리얼의 마지막 한 방으로 마무리. 네. 오히려 또 미드 쪽으로 치고 나가겠네요. 억제기는 어쨌거나 안 밀렸거든요. 아 프로브가 이걸 또 아 와 러쉬도 예술이지만 아프로브 진짜 바드 궁이 대박났어요. 어? 여기서 또 스턴! 이거! 이거! 이거 죽으면은! 어흠!
실드를 버텨보고 있습니다. 실드로. 자, 그러면 룰로 이제 가지고 놀아야죠. 가지고 놀아야죠. 점의 스턴 마무리. 이거 잠깐만요. 시간 계산해보죠. 20초. 지금 핵심 멤버들이 알리 빼고 나머지 30초 이상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 원딜이 있긴 하고요. 게다가 지금 바텀 쪽도 아까 잭스가 밀어놨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니언 웨이브 기다리면서 두 개 다 밀고. 탑 쪽도 지금 미니언 웨이브가 굵직해요. 크고 아름답습니다. 탑 쪽 그리고 지로차 문도 깔 수 있고요. 네, 우디르가 지금 타워 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억장 일단 무조건 내줬고 레드 버프도 내줘야 되고요. 탑은 일단 막긴 막았는데 이거는 치명상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 일단 미단타. 여기서 우디라가 농다 싶었는데 바둑. 그리고 정전 일격으로 하이를 마무리. 그리고 살아요. 실드. 우디라가 살아요. 네. 다르샨이 르블랑 마키에서 르블랑을 그냥 펄짝 뛰어가지고 그냥 찍어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그 살아있던 우디르가 러쉬에게 스턴 걸어주면서 타워를 다 막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르샨이 죽었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힘의 균형이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억제가 깨지면은 동시에 탄력을 받는 건 잭스입니다. 이제는 잭스가 뭘 할지 모르거든요. 스테랑 나왔어요. 룰루로는 이거 못 막고 바론이라던가 뭐 용을 먹고 난 이후에 탑 쪽을 밀면서 아래쪽을 밀고 밀면 뭐 바론이 없어져요. 그냥 아래쪽 밀기 시작하면은 구멍 뚫릴 거고 나중에 바론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는 억제기 새로 깨고 다시 또 반복하면은 바론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러시 선수의 슈퍼플레이 정도가 아니라 초 슈퍼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바꾸려면은 흐름 바꾸려면은 한타 대승해야 돼요. 근데 그 대승도 그냥 막 길게 싸워서 이기면 안 되고 짧은 시간에 싸워서 이겨서 억제기 쪽 깨진 것 때문에 추가 피해가 넥서스 쪽에 닿지 않아야 되고요.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까는 그냥 러쉬가 슈퍼플레이 하면 돼요. 이게요. 이게 끝이었는데 지금은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잭스가 스테락도 나와서 아까처럼 녹이는 것도 좀 불가능하고 룰루가 AP템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룰루는 이 시간까지 오면은 분명히 전문 딜러가 아니라서 딜이 부족하거든요. 네. 자, 러쉬가 한번 옆구리를 또 노려봅니다만은 우디르가 벽 세워놓고 대결하고 있고요. 르블랑이 서포트까지 벤시가 나온 단계라서 활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초반처럼. 네. 잭스는 잭스대로 지금 또 바텀 밀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원딜이 순간 전멸이 없다는 부분이 러시 선수가 노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러시 선수도 전멸이 없긴 하고요. 네. 저 젠센 스틱에 가면 딜, 아, 저 스틱스에게 딜러 한번 넣어봤습니다만은 CLG도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어. 네. 무리할 필요는 없고 바론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억지기 다시 깰 수 있고 천천히 시간 벌면서 상대가 이렇게 저들로 들어오면은 한번 써! 보고 스리키 올렸어요! 또 올렸어! 또 올렸어! 또 올렸어요! 아, 러쉬가 물리기 시작하는데요. 러쉬 스턴! 하이랑 러쉬 같이 묶이고 정조도 그리고 바텀 쪽에 백도! 아, 무너져 자, 내려요! 우와,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어요! 무너져 내려요! 무너지네요, 무너지네요. CLG 이모탈을 꺾고 북미에서 C9까지 꺾으면서 내가 북미 최고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로운 맹주가 네! CLG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아, 어제 임모탈스의 무력을 흡수하더니 오늘도 똑같은 운영으로 C9을 함락시키고 있어요. CLG가 임모탈을 물리치고 북미라는 무림에 질서를 가져오고 자기들이 이제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이거 챔피언이 10명으로 늘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팀에 증식해야 돼요. 못 막아요. 근데 막아. 그게 안 되거든요. LOL은 우와, 오르키 스톤서브 데미지 트리플. 아, 말해보지만 넥서스 파괴되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CLG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CLG 어제 북미의 황소개구리 이모탈을 잡아내면서 질서를 불러오더니 오늘은 C9을 정벌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팀을 막을 수 있는 팀이 없다 네. 라고 선언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CLG를 이겼던 TSM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오늘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던 TSM 뜬금없이 지금 제가 뜬금없이 네. 이제 갑자기 또 TSM이 1승을 CLG가 이기면서 같이 1승을 네. 러시 선수의 슈퍼플레이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상대 잭스의 성장을 막기도 힘들었고 앞으로 무의 바드궁의 슈퍼플레이 네. 이 부분이 러시가 만들어낸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역시 앞으로 뭐 유체포 옐로스타가 북미 오긴 했습니다만은 북체포시 어디 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완벽한 경기 운영 보여주면서 CLG 뭐 러시 선수에 대한 활약 때문에 좀 주춤거리는 시기는 있었습니다만은 CLG가 일단 본연 밴픽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했던 그 운영 자체가 제대로 먹게 들면서 아 이제는 단독 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노골 진짜 거의 눈에 확 닿을 정도로 서포트 캐리가 나오는 경기도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이번 경기는 진짜 바드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드가 흔히 나올 때 주목받는 부분은 혹시나 가끔 이제 원거리에서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 이니시에이팅을 한두 번 정도 거는 슈퍼플레이가 전부인데 이번 경기에 바드는 모든 면에서 궁을 쓸 때마다 대박을 쳤고 궁이 안 맞는다고 해도 상대 전멸을 소모시키는 등의 추가 이득이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바드 운영의 교과서 같은 그런 게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세 번째 경기죠. 팀 리퀴드와 TSM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함께하고 계십니다.